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5월 20일부터 누적된 온열 질환자는 1,810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숨졌습니다. 이와 함께 돼지 2만 7천 마리, 가금류 32만 7천 마리 등 가축 35만여 마리가 무더위에 폐사했고 양식장에서도 넙치 등약 2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